안녕하세요. 압구정동에서 부동산 중개 정보소의 땅따먹기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는 정진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자산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형제나 부모나 배우자 이러한 분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실 행복도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많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산이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작은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산이 많은 분들 중에 굉장히 중독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알코올 중독 등등 굉장히 중독에 많이 쩔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반대로 자산은 없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과 자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의 고민은 사실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나 더 불릴 수 있을까, 더 늘릴 수 있을까랑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일단 자산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자산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적기 때문에 불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라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더 재미난 거는 자산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자산이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이러한 좀 모순된 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A라는 제안을 드리면 B, C, D까지 고민을 하시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투자를 하시는 반면에 자산이 조금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 정보를 믿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이 있을 것 같고요. 인구의 이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앞으로 사람이 몰릴 만한 시설, 즉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쪽일 때는 앞으로 떡상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삼성이나 LG나 이러한 대기업이 대규모 이동을 예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일 때에는 일자리가 턱없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중심에 중앙정부의 교통계획이라는 게 같이 버무려져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없던 교통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은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그 맥은 정확히 짚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넘어갈 수 없죠. 그것만 뚫리게 되면 사실 대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유통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섬나라인데 이미 굉장히 부자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작은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편이고 하나는 비행기입니다. 과거의 수출 시장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부 라인을 통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서해 축으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쪽에 반도체 K벨트라는 것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반도체와 제약이 모두 다 서쪽으로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KTX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 축이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평택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평택항만, 인천항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삼성,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등등 대기업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업이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전, 대구, 부산 인구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평택이나 부천이나 김포나 이러한 지역들의 인구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평행으로 이동 중에 있다. 경부에서 서해축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이라는 데 있어서 참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가격으로 향상되는 부분은 당연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롱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토지에서 크게 한번 수익을 보신 분들이 발생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도시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건설사,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업이라는 게 한 번 더 떡상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또 투입이 되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달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가장 크게 떡상하는 부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층들이나 대기업 총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을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 이미 다 인프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셔도 사실 역세권 앞쪽에 탁월한 입지에 분양을 받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 두 가지는 일자리의 이동, 철도의 개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일단 구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배제한 시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가지 교통편이 들어가서 환승하기는 좋으나 상업시설은 없다.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상업시설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요. 따라서 더 광의의 개념은 복합자가 들어간 복합환승센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결정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딘가는 비일 거고 어딘가는 꽉꽉 들어차는 모습이 더 확연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 사람이 북적북적한 곳에 부동산을 선호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반드시 교통이라는 그 핵심 요건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병원 하나, 약국 하나, 노래방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이 많은 시설에 임대료가 높고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람이 없는 곳은 아무리 마케팅이 좋고 홍보가 좋더라도 오지 않죠. 따라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빠질 대로 빠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곳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그곳에서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초의 서울 경기권에는 32개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중에 2개소는 유야무야 좀 없어진 분위기로 흘러가고 30곳이 발표를 했죠. 인구가 줄어도 꾸준히 오르는 곳은 정해져 있다. 반드시 오르는 부동산 교통에서 답을 찾다.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울권 내의 3개 역사, GTX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불리는 그곳들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날 GTX가 들어가는 곳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심도 자산 증식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